그런데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게 하되 그리끔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교회는 이 다양한 생각과 또 다양한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출신으로 보나 배경 또 성격 취향을 보면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세상의 어느 단체보다 갈등이나 의견 대립으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툼과 다양성을 이해하고 또 다른과 다양성을 이해해주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서로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함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고 또 그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당신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하고 이렇게 깔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옳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로 인해서 화평이 깨어지고 또 저선 안 되고 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화평입니다. 화목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 일을 뭐에 힘쓰다. 두 가지죠. 화평하는 일과 또 덕을 세운 일에 힘을 쓰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화평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이 다르고 또 양식과 생각이 다른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 서로를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다투지 않아야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쓸 때 또한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덕을 세운다. 참 저 사람 덕이 많다. 덕을 세운다는 그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원래의 뜻은 집을 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집이나 관계를 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면 내 입장이 아니고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남을 먼저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내가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로 인해서 가정이나 공동체의 화평이 깨어지고 형제에게 그것이 상처가 되고 해를 끼치는 일이 되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말을 함으로 또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어떤 파장이 일어나느냐 그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내 가정이나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주느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어느 재판장에게 하루는 원고가 찾아와서 자기는 옳고 또 피고가 나빴다고 설명합니다. 재판장이 자네 일이 맞구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날 피고가 찾아와서 원고가 틀렸고 내가 옳다 하고 주장하니까 그리고 재판장이 물어보니까 그 재판이 또 말이 내가 들어보니 자네 말도 맞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옆에서 지켜던 재판장 부인이 아니 기가 막혀서 원고도 옳고 피고도 오르면 당신이 어떻게 재판할고요? 그렇게 물으니까 또 재판장이 하는 말이 그러고 보니 자네 말도 옳소 그렇게 대답했더만 여기 하나의 건 유아지만은 이렇게 되면 다 옳다 그러면 질서가 없어지고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몰라서 다 옳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알기에 모른다는 것이며 또 할 수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알기에 약해진다는 것. 너무 똑똑해지려고 하지 말고 가끔씩은 여러분 우리 가끔씩은 알아도 모르는 척 있어도 없는 척 보아도 못 본 척 바보같이 사는 것이 이 공동체 화평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세울 줄 아는 덕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 있죠. 참 덕이 있는 사람들이 가면요. 깨졌던 가족들이 화목하게 되시고 공동체가 하나 되고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는 율법을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율법에 박식한 사람, 너무 율법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그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니에요. 강한 자였어요. 자랑할 것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종도 아니고 자유자입니다. 누구의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왜? 더 많은 사람을 내가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내가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또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또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바울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뭐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사람은 손해보려고 안 했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본다 하면 막 그냥 자기 주장을 내쳐오잖아요. 아무리 내가 옳고 아무리 그것이 내게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고 관계를 깨트리는 일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죠. 그러니까 내게 가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게 모든 것이 가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다 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덕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공동체의 합평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도 그것이 형제를 실족게 하는 일이 되면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13절에 사람 내게는 고기를 먹는 것이 자유로우나 만일 식물로 내 형제를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어요. 내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한 번도 아니고 나는 그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는 것이. 고기 먹는 것보다 뭐 중요한 게 뭐예요? 내 형제를 실족케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이죠. 나는 성격이 아주 고든 사람이다. 에? 그리고는 이런 사람은요 불의를 보지 못해요. 참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한다. 참지 않는다는 것이요. 불의를 보면 참지 않아. 막 그냥 한다는 것이요.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할 말을 하고, 옳은 건 옳지 않다 그러고, 불의를 보면 막 그렇게 나선 것을 보면 참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고 자기가 정의롭다, 의롭다는 그 명분으로 인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때문에 참지 못하고 내가 할 말은 한다고 하는 그 할 말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또한 공동체와 공동체의 합평을 깨트리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아름다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아무리 옳은 말이고 그것이 아무리 좋은 비판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거나 그죠? 사랑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거나 또한 덕을 세우지 못할 때는 그것이 공동체의 합평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 그래서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의 약점이나 허물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 잘못됐다. 저것 잘못됐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자신이 그것을 담당하고 그의 허물과 실수조차도 자기의 탓으로 여기고 그를 감싸주고 포용하고 세워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덕이 많은 사람.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형제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정신이죠. 15절 보세요. 자,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식물로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그런 말이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뭐예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 음식으로 식물로 형제를 근심하게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음식 문제만 아니라 먹는 문제만 아니라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만약에 내 형제를 곁에 있는 형제를 근심케 하고 그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그를 실족하여서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로 화평이 깨어지고 의와 평강과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실족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가서 심판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어린아이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내 연자맥결을 머리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 실족케 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자유도, 그죠? 개인의 자유도 덕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20절, 21절 보세요. 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끔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뭐에 그리끼게 하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죠? 여기 형제를 그리끼게 한다. 형제에게 형제 마음에 근심을 주고 그 다음에 그에게 상처를 주고 그를 실족케 하는 일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포도주를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정죄할 것이 아니고 이건 개인 신앙의 양심과 신앙과 양심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만물이 다 깨끗하고 속된 것이나 정한 것이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그리낌이 없이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하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서
그로 시험에 들게 하게 되면 뭐랬습니까? 나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한 것이 아름다운 일이요 덕을 세우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다른 이제 미국 교회 이런 데보다도 이 주초 문제, 그죠? 주체 문제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고 되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술이나 담배를 하는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뭐 술 한다, 뭐 담배 피운다 그러면 아예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그냥 간주해 버립니다. 주초가 신앙을 재는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도 기본으로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주체 술 마시느냐? 술 마시지 말라고. 담배 피우냐? 담배 피우지 말라고.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하면 1900년도 초에 기독교가 우리 조선 땅에 처음 들어올 때에 그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미국 선교사들 통해서 복음 듣고 예수를 이제 믿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근데 선교사가 와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할 때는 뭐 예수 믿어도 다 주초를 다 했어요. 교회 오는 사람들 다 그냥 술도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런 가운데 이제 교회가 시작된 거죠. 초창기에.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주일날 다 와서 이제 예배를 이제 다 마치고 나가 돌아가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온 사람들이 그냥 줄 담배를 피우고 담배 연기가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고 또 술을 마실 때 보면 여러분 한국 사람이 술 잘 마시잖아요. 술을 마실 때 보면 그냥 한 종류를 하자는 거예요. 그냥 대야 같은 대접에다가 그냥 부어가 막 퍼마시는 거예요. 취할 때까지 마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제 예배만 드리고 나면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막 이런 초창기에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는 술주정을 부리고 그리고 중독에 빠지는 것을 보니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을 망치게 하는 것이 신앙을 망치게 하는 것이 바로 주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그때에 주초를 일체 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누가? 선교사입니다. 세례 받은 사람들 이제 앞으로 교회 나온 사람들은 술도 마시면 안 되고 또 담배도 피우면 안 됩니다. 이 주초를 교회에서부터 금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 가지 신앙의 규칙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일을 성수할 것, 주일에는 매식 매매를 하지 않것. 그리고 옛날에 저도 고신에서 자는데 이 보수적 교단에서는요 주일날 음식 사 먹는 거, 식당 가는 거, 심지어 차에 기름 넣는 거, 기름도 못 넣게 했어. 그만큼 엄격하게 주일날 매매하는 행위, 뭐 장사하는 거는 고사하고 아예 그냥 가게도 못 열지요. 장사도 못하지만은 교회 오기 전에 깨서 넣는 것도 미리 토요일날 미리 깨서 다 넣어놓고 그렇게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마치고 식당 가서 밥 못 사 먹게 됐어요. 매매 못하도록 그 정도로 엄격하게 지켰어요. 그때 선교사들이 초대 선교사들이 정해놓은 열 가지 신앙 규칙을 주일 성수하고 주일날은 뭐예요? 매매 행위하지 않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주초를 하지 않도록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을 아예 금지하였습니다. 그래 그때 세우는 그 전통이 그 관례가 지금까지 내려와서 어떻게 보면요 한국교회에 좋은 관례를 남겨놓은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걸 금할 수가 없어요. 금할 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게 빠지기 쉬우니까 그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이 구별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주초 문제였어요. 가능한 그렇게 지켜나가는 게 좋죠. 금주 금년은 비단 신앙뿐 아니라 건강에도 유익하지 못합니다.
주초로 인해서 건강도 잊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존난 거죠. 꼭 신앙의 문제만 아니고 주처가 죄다 아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도 아니요 믿음이 있다 없다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믿지 않는 형제들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봤을 때 그들에게 그것이 시촉해 하고 그를 넘어지게 하는 그치게 하여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면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고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아멘. 이것은 단지 술, 담배 문제가 아니에요. 술, 담배뿐 아니고 먹는 음식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말 한마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도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내게 자유가 있지만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죠? 내가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이 말을 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내 주변의 형제가 혹시라도 마음의 상처가 되거나 그를 해치거나 또 그를 실족게 하는 말이나 행동이라고 한다면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덕을 세우고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의 이 공동체, 우리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데 힘을 써라.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우리의 가정뿐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며 덕을 세우는 인해서 가정과 공동체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화평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간들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